안녕하세요. 인쇄고인물 복규씨입니다. 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게 편하네요. 오늘은 알아두면 편리한 인쇄용어 2탄 알려드릴게요. 1번 빼다, 배다라고도 부르고요. 빼다는 인쇄를 할 때 100% 망점을 가진 색상을 말해요. 빼다 인쇄라고 하면은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망점이 100% 꽉꽉 차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리플렛이나 명암 인쇄할 때 빼다를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럴 때는 배경을 뜻하는 거고요. 아미, 빼다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아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미는 100% 빼다가 아닌 100% 망점이 아닌 모든 컬러를 아미라고 합니다. 99%부터 1%까지. 3번 보카시, 그라데이션을 보카시라고 합니다. 루페, 인쇄할 때 망점을 확인하는 확대경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간단히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작은 확대경도 있고요. 불이 들어오는 루페도 있습니다. 루페는 확대경을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 누끼. 누끼는 많이 들어보셨죠? 누끼 작업한다고 하면은 제품 배경이 투명하거나 하얀색으로 제품만 있는 이미지를 말해요. 주로 디자인을 할 때 쓰는 용어로 원본 이미지에서 피사체만 두고 배경을 따내는 것, 배경을 삭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누끼 또는 누끼따기라고 합니다. 일본어인 누키에서 온 용어로 빼내기, 제거하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보, 돈보는 인쇄할 때 인쇄 핀을 맞추는 확인용 인쇄 마크예요. 4도 인쇄일 때는 CMYK 네 가지 색상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I마크라는 검은색 마크도 따로 있어요. 도무손 커팅을 할 때는 인쇄물의 네 귀퉁이에 돈보 마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커팅 기계가 이 돈보를 인식한 뒤에 커팅을 하기 시작하죠. 하리꼬미. 하리꼬미는 출판 인쇄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진 않는데 저도 간간이 쓰긴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하리꼬미를 잘 못하는 이유는 사실 프로그램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인쇄할 때는 디자인 할 때와 달리 1부터 100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인쇄를 하지 않아요. 이걸 뒤섞어서 인쇄를 한 뒤에 접고 재단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종이를 너무 많이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판짜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부터 32까지 순서대로 적은 종이를 접어볼게요. 가로로 두 번, 세로로 두 번 접어줍니다. 표시대로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으면은 끝. 왼쪽을 고정하고 나머지 세 면을 잘라줍니다. 이게 바로 재단 과정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페이지 터잡기를 한 뒤 접어볼게요. 처음과 같이 가로로 두 번, 세로로 두 번 접어줍니다. 표시대로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 접어줍니다. 왼쪽을 고정하고 나머지 세 면을 잘라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을까요? 이번엔 순서대로 성공! 이렇게 인쇄 용어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